안녕하십니까 경제입니다. 오늘은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묻는 일본 기자에게 사이다 날린 한국 연예인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사람인 트와이스 사나에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강요한다면 이건 정말 예의 없고 생각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콘서트를 해야 하는 방탄소년단에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개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뮤지컬을 해야 했던 배우 허준호는 뮤지컬 홍보 기자회견 공식 석상에서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때는 2005년 5월 배우 허준호는 뮤지컬 갬블러 홍보차 일본으로 건너갔고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당시 허준호는 드라마 올인이 일본에서 막 방영되면서 얼굴이 꽤 알려졌었고 일본 내 팬층도 꽤나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한참 허준호를 비롯한 뮤지컬 출연 배우들이 화기애애한 홍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때쯤 한 일본 기자가 벌떡 일어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허준호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일 간 독도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대한민국 스타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본 기자의 뜬금없는 질문에 화기애애하던 기자회견장은 싸늘해졌습니다. 허준호가 어떤 대답을 하든 한국과 일본 둘 중 한 곳에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분명히 일본 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허준호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질문을 받은 허준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진 일본 기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것입니다. 출연진과 제작진, 한일 기자들의 관심은 모두 허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허준호는 일본 기자가 가지고 있던 볼펜을 확 뺏어버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직접 느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독도는 당연히 한국 것이라는 말을 행동으로서 강하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허준호의 행동에 일본 기자의 얼굴은 빨개졌고 일본 기자는 허준호에게 미안합니다. 볼펜을 돌려주세요. 라며 연신 사과하였습니다. 이 통쾌한 한방은 싸늘했던 기자회견 분위기를 한 번 더 반전시켰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국 기자들은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각각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연예인들에게 한일 역사 관련 질문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연예인이든 일본 연예인이든 독도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날 보여준 허준호의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쾌한 한방이었고 이 사실은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